네, 이란에 들어와서 첫 번째 도시인 자해단에 왔습니다. 계속 경찰서에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무조건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왔습니다. 국경에서는 사진 못 찍기 위해서 못 찍었고요. 지금 경찰 따라서 정신없이 버스 터미널을 와서, 이야기가 깁니다. 하여튼 저는 자해단에서 못 머물고 버스를 타고 밤이란 도시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강제로 이루어진 일이라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Okay. Do you like Badeljan? Conserve lunch? Yeah, I can eat everything. Everything I can't eat. Everything. No, no problem. Yeah. I like it. Eggplant. Can't eat? Eggplant dish. Eggplant. Yeah. Eggplant. Good? Oh, good, good. Okay.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네, 이란 테헤란입니다. 여행기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시라지에서 날강도를 만나서 이것저것 다 뺏기고 캠코더도 거의 한 달 정도 못 찍은 것 같네요. 지금 여권이나 비자나 이제 새로 다 신청하고 완료받아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첫날 주행을 마쳤습니다. 오후 늦게 출발했는데 예상치 않게 100km를 넘게 뛰었네요.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저 가게에서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말해서 가게 위층에 알았어.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왜서? 알았어. 왜 이렇게 찍어달라 그래? 아줌마 아줌마 친구야? 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 위에서 자고. 아, 더워서 혼났네. 여기 친구가 밥 같이 먹자고 계란후라이랑 나을 준비해 줬습니다. 이제 먹고 이제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The memory. 이제 스웨덴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아, 너무 늦어가지고 얘기도 못하겠고. Hi, Korea. 미팅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간답니다. Greetings from Sweden. 좀 자전거 여행자 만나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 집에 가서 자자 그래서 왔습니다. 이상한 인연이 생기네요, 여기서. 밥상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모여들고 있습니다. 식사와 노닥거림의 자리가 끝나고 자려고 합니다. 다른 자전거 여행자들과 이런 자리를
같이 한 게 처음이라 또 새롭고 재밌네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졸리네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내 이런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삭막하기도 한데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라 좀 멋있기도 합니다. 지금 산길을 달리다가 굉장히 작은 마을에 들어왔는데요. 잠깐 쉬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모여들고 저 아저씨가 이장님 같은 아저씨인데 뭐라고 막 하더니 여기저기서 막 차 갖다 주고 수박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주 정많은 작은 동네입니다. 아, 먹을 거 무지 많이 얻어갑니다. 사람들 잔뜩 모여서 훌륭한 마을입니다. 이제 저 앞으로 다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비포장길이 나와서 짜증내며 가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불러세워서 차 먼저 하고 가라고 차도 주고 과일 엄청 줬습니다. 가방이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비포장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쪽으로 계속 네, 어제는 여기서 텐트를 쳐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벌판에서 그냥 텐트를 친고 잔 것 같네요. 경치는 되게 좋습니다, 여기. 아, 여기 완전히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밀밭 때문에 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 힘드네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려서 이제 가끔 저렇게 오아시스 같은 마을이 있어서 아, 저기서 밥 좀 먹어야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물도 다 떨어지고 꼬맹이들이 잔뜩 몰려있습니다. 아, 여기 힘듭니다. 너무 오르막내리막이 이어져서